카메라는 차에 두고 온 거야, 왜 나는. 일단은 아니, 이 친구 아니야? 이걸 같은 걸 입고 온다고? 똑같은 티셔츠. 아, 이거 신발 왔냐고? 어때? 근데 나 250살때 사고 살때 고민하다가 53만원에 사고 왔으면 안 되는 거 왜? 딱 맞아? 아니, 딱 맞아. 진짜 아니 그래가지고 완전 추운 게 완전 대민족감. 생일 전 약간 오 나 부러웠어.
엄마가 못 먹어요. 한 팀. 근데 여기 있어. 가는 먹시도 진짜 뭐야? 가방에 뉴 자켓을 입었습니다. 한털 피가 너무 많이 와. 긴 치마를 입으려다가 반바지로 바꿔버렸네. 너무 잘한 것 같아. 가져줬을 것 같아. 카페인가봐. 카페인데 바비. 얘서 뒤집어지겠다. 얘서 요즘 바비 갖고 놀거든. 진짜? 어 바비에 바비로 왔어. 바비 눈에 떴어. 어. 아 근데 이거 진짜 예서. 커피 봐 진짜 미국 느낌. 야 이거 뭐야? 자쿠지. 야쿠지. 야쿠지. 약간 크리시야? 아, 별게 다 있다. 이거 진짜 예서 환장하겠다. 용지를 달아주세요. 혹시 오라니까 받아요. 아, 지금. 인쇄 용지가 부족하여 출력할 수 없습니다. 장난? 오랜만에 한번 받아보려고 했는데. 같은 나이지. 날 방해. 마음만 왜 이렇게 커? 혼자 아니야? 미안해.
뒤에 다 젖어. 나 우산 쓴 거 맞니? 여러분, 저번 영상에도 이거 데자뷰 아니고 또 이 모양이 되었네요. 여기는 차량을 다 통제해가지고 강변북로가 차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미친듯이 막히는. 오늘 차 타고 출근하시는 분들 진짜 막막하다. 하늘은 맑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안녕. 저는 운동을 갑니다. 크록스. 여러분, 이 맨투맨은 저의 시크릿 준비 중인 비밀이에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어제 할머니 병원을 다녀왔는데 오늘은 엄마. 미국에 있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네, 할머니가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어제 눈물을 쏟고 왔습니다. 그래서 눈이 이렇게 부었고, 진짜 부었다 그죠? 그리고 제가 또 워낙도 이벤트가 하나 있었거든요. 차가 저번에 사고가 났었거든요. 접촉사고긴 한데 큰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 차가 렌트를 해주셔가지고 렌트카를 지금 사고 있거든요. 이게 왜 이래 조용히 해. 그래서 그렇습니다. 뭔데. 그래서 아주 싱숭생숭한. 왜 그래, 조용히 해. 이거 광고를 너무 해가지고 궁금해서 사봐야지. 그래도 운동하고 와서 붓기가 조금 빠지긴 했는데 커피를 샀습니다. 항이란 커피를 사서 집에 갑니다. 날씨 너무 좋아. 날씨가 너무 좋네. 제가 사실 이번 주에 뉴욕을 가거든요, 여러분. 코스가 이번에 처음으로 패션위크에서 이제 쇼를 선보이는 그 쇼를 한다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제 초대를 받았어요. 사실 저희 할머니께서 어제 하늘나라로 가셔서 사실 지금 굉장히 바쁘고 정신이 없고 한데 조금 걱정을 했었어요. 제가 뉴욕에 가 있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그것 또한 너무너무 슬플 것 같고. 어제 장례식을 치르고 오늘도 이제 입관을 보러 가야 되는데
뉴욕 일정에 미팅을 또 해야 돼요. 옷, 코스 옷 같은 것도 받아야 되고 보고 오려고 지금 가는 중이거든요. 또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That's frozen. We gonna be the heroes of our own novel. We just need some time. Oh, I know this can take.